오늘은 4분 너바 소식 고고! 앤서니 데이비스는 이번 시즌 레이커스에서 82경기를 뛰는 게 목표이며 올림픽 출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는 로드 매니지먼트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자신은 로드 매니지먼트를 하는 선수가 아니며 토론토에 있을 당시 부상이 컸었다고 언급했네요. 그는 미국 대표팀으로 뛰는 것에 관심 있다고 하는군요. 러셀 웨스트브룩이 팀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쐈다고 합니다. 부럽네요. 지미 버틀러가 충격적인 헤어스타일을 공개했습니다. 데미안 릴라드의 미러키 합류로 심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버틀러는 릴라드의 상황에 행복하지만 자신은 자신의 길을 갈 것이며 릴라드, 야니스 아데토쿤보, 에드리언 그리핀 감독의 미러키를 꺾고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니스는 릴라드가 미러키로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제임스 하든이 미디어데이에 불참하였으며 NBA 사무국 측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든은 여전히 클리퍼스행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필라델피아와 클리퍼스 구단도 얘기를 나누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하는군요. 하든은 현재 휴스턴에 있다고 합니다. 데릴 모리는 자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한 하든에 대해 실망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벤 시몬스는 지난 시즌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 시즌엔 자신이 포인트가 되이자 리더가 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브루클린에는 1번부터 5번까지 막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 무서운 팀이 될 것이라 덧붙였네요. 총기 이슈로 25경기 출장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자모란트가 징계기간 동안에도 팀과 함께 동행하며 훈련도 함께 할 것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폴은 벤치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네요. 2008년 올림픽 때도 벤치에서 나왔다고 덧붙였군요. 연습경기 도중 왼쪽 발목 부상을 당한 드레이먼드 그린과 허리 부상이 있는 코리 조셉이 2주 뒤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그린은 나이키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니콜 요키치는 브루스 브라운이 떠난 것에 대해 팀 동료들은 그에게 화가 났으며 아마도 브라운에게 우승 반지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말 머레이는 이번 시즌 올스타에 선정되는 것에 대해 올스타보단 챔피언이 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네요. 올스타가 된 선수는 많지만 챔피언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군요. 더마드로자는 단지 아직 농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연장 계약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디에런 팍스는 미국 대표팀으로 뛰는 것에 대해 지금 당장 자신이 걱정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고 말했네요. 도만타스 사보니스는 부러진 엄지손가락에 대해 현재 완전히 회복된 상태이며 수술은 필요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커스 스마트는 자신이 제런 잭슨 주니어의 파울 트러블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자신했네요. 오스틴 리브스는 미국 대표팀에서 뛴 경험에 대해 올스타 선수들과 뛸 수 있어 좋았고 명예의 전당 코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레이커스가 우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네요. 샌안토니오 구단이 가드 데빈 바셀과 5년 146밀리언 달러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35밀리언 달러는 옵션이 없는 보장된 계약이며 나머지 11밀리언 달러는 보너스라고 하네요. 스콧 핸더슨은 농구에서 가장 재밌는 점은 함께하는 것이라 말했으며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최고 부자 400명 리스트에 들었으며 이는 운동선수로는 처음이라고 하네요. 자산 규모가 무려 3빌리언 달러라고 하는군요. 케이드 커닝햄은 지난 시즌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며 멘탈적인 부분을 포함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의 시선에서 팀 동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덧붙였네요. 자벨 맥기는 마이크 브라운 감독의 존재가 세크라멘토행을 선택한 주된 요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조나단 아이작이 이번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유타 와타나베의 현재 발목 상태는 괜찮으며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피닉스행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로 케빈 듀란트와 다시 플레이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네요. 이비차 주박은 이번 시즌 포스트에서 더 많은 플레이를 보여줄 거라 말했으며 테런스 맨은 슛과 스페이싱을 더 집중적으로 훈련했다고 합니다. 샬럿 구단이 약 1억 9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와 유니폼 패치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NBA 역사상 프랜차이즈 팀과 인플루언서가 파트너십을 맺은 첫 사례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4분 너바 소식